자바라 밀다고 의명도 우연히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속불사 주지 경륜 스님이 세종시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종단에 기증하여 힘을 실어주었고 신도시 포교 정책특보로 가름사 주지인 호은 스님을 임명하여 부지 매입에 전력을 다한 결과 2019년 4월 건축심의 도서를 세종특별자치시에 제출하여 10월에 건축면적을 당초 92평에서 96평으로 변경하고 2021년 3월 대형보전 투자합의와 세종광주에서 대형보전 낙성법회 및 젠통마라 체험관 개관식을 공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창패 관음사 주지 허운 위 스님은 2011년 신도시 정책특보 소임을 맡아 세종광제사와 전통문화체험관 건립부지를 확보하여 신도시 포교의 중심 도량으로서 한국불교 역사를 계승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 패를 수여합니다. 불기 1566년 8월 9일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중봉 성화.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보장수님께서는 단상에 그대로 잠시 자리해 주시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백만송이 서원의 꽃으로 우리 사회의 절망과 고통을 희망과 행복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백만 원력 결집이 하나가 되어 부처님의 성지 부다가야 분황사에 이어 다시 한번 이곳 세종시 광제사를 장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은 광제사는 이제 국가의 국은상승과 국민 안락 그리고 전통문화를 선양하는 전진도량으로 찬연한 위상을 새겨나가려고 합니다. 백만원력의 결집이 발현되니 우주법계에 아니고 계신 곳 없는 부처님이 도로 위신을 드러내신 결과입니다. 오늘 낙성법회를 맞이하기까지 불사의 여러 가정마다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불보살님의 갈피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석현인이 내려와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에 꽂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모아 광제사를 창건하고 낙성법회를 봉행하게 되었도다. 기다란 장대로 당간을 세워 청정한 도량을 세우니 상스러운 기운이 금당을 끼고 돈다. 중봉성파 대도.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 스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6월 착공을 시작한 광제사 대웅전과 한국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년간 한국불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모두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상생을 향해 힘차게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제사가 나날이 발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곳 광제사를 통해서
원만한 포교가 이루어지고 세종시에도 부처님의 법향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늘 바피가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 그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이 우리 불교 안에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세요. 어떤 모습에 어떤 크기에 어떤 이미지를 갖는 부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왠지 숨겨들어서 느껴져오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기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몰예 속에 방치된 우리 건축의 전통 법식을 되살려서 충실히 표현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밖에 벗어놓은 신발로 성경이 무질서하게 보이는 그 어지러움을 화공을 만난다면 이 건물의 완성도는 극혜다라고 타의 추정을 불허한 가운데 우리 사찰의 조형미를 만인이 한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시 마스크를 벗어주시고 한 분 더 찍겠습니다. 자, 전방의 카메라를 봐주십시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부대중이 승을 외칠 때 내빈들께서는 힘차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불! 법! 승! 한 번씩에 참여하신 내빈들께서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